박해일, 김혜수 주연의 영화 모던보이가 어제 오전 강남의 한 극장에서 제작 보고회를 가졌습니다.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모던보이는 연기파 톱스타들이 출연한 덕분에 2008년 하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. 주인공 이혜명 역을 맡은 박해일은 1930년대 경성 최고의 매력남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.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. 난시제가 사라졌어. 영화 속에서 그 이혜명이란 청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그 모던보이라는 그 30년대의 시대에 그 서양 문화적인 흡수가 되게 굉장히 빠른 그 문제적 신세대라고 얘기를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. 그런가 하면 팔색주의 매력을 뽐내는 조난 실력의 김혜수는 춤과 노래로 관능적인 모습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혹시 연락처 잘 있으신? 영화에서 그 조난실은요, 굉장히 그 시대에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, 그 남모를 재능과 그리고 남모를 꿈을 가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여인이에요.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해요. 근데 덕분에 그 당시에 스윙 재즈라는 거 배워봤고요. 제대로 전문가들에게. 경성의 모던보이 이혜명이 그를 배신하고 사라져버린 여인 조난실을 추적하며 겪게 되는 사건들을 그린 영화 모던보이는 오는 10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내 인생은 멀지.